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틱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. 먹고 일상에서 편안함을 다시 되찾고 싶어서 살을 빼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3살 피겨 코치 일을 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. 걷지도 못할 만큼 심했던 틱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 저에겐 피겨였는데요. 부상으로 운동을 못하게 되면서 치료를 위해 약물 치료를 하게 됐어요. 그 과정에서 항생제 부작용으로 체중이 증가하면서 피겨를 계속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. 예뻐지고 싶은 욕심도 물론 있지만 다시 한번 자신감 넘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적 같은 제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. 하루하루 날씬해진 몸으로 즐겁게 살고 있어요.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게 좀 돌아온 것 같아요. 약 15kg 정도 감량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입고 싶은 옷 다 입고 딱 붙는 옷 입고 맨날 돌아다니고 있어요. 부모님들, 선생님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어요?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좋아요.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동작 같은 거 보여줄 때 훨씬 덜 힘들게, 안 무거워요 몸이. 경민아 안녕.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은 찾았는지 많이 궁금해. 경민아, 이런 기적에 도전해줘서 고마워. 시도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던 기적의 이야기. 아름다운 비긴 어게인.